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미셀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05-690 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10시 28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파미셀은 전일 대비해서 지금 6.84%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장이 이제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2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15%, 16%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종목이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이제 파미셀인데, 진단 키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현 구간에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자,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진단 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시젠을 지금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시젠, EDGC, 뭐 파미셀, 랩지노믹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진단 키트 종목인데 상승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제는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국은 최선의 방법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리스크 관리에 항상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된다 그런다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도 정말 예쁘게 만들고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서 주식 자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결국은 올라가는 거는 테마의 영향을 받고 뉴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움직이지만, 이 종목이 천년만년 갈 거는 아니라는 거죠. 1년 365일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락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하락 구간이 언제든지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쭉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불확실성의 게임이에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고점 구간에서 분명히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하다가 깠다 가다가 위에서부터 매도 물량 쏟아지게 되면 그냥 20% 30% 손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을 거의 일주일에 매일마다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팔땐 팔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팔땐 팔면서. 우리가 주식의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죠. 근데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없다니까요. 이 종목이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매도 물량 나오는 거는 코로나19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를 만큼 오르게 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서 50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50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관련주로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급락 맞고 다시 올라오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나19가 이때도 안 끝났고, 이때도 안 끝났고, 이때도 안 끝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고점이 되게 되면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은 언제든지 출회될 수가 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수익은 날때 챙기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건 뭡니까? 종목이 빠질 위험이에요. 종목이 빠졌을 때 나한테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의 금액을 줄이던가 확률을 줄이는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파미셀을 1,000주 정도 갖고 있다 그런다면,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점상이 아니라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럼 여기에서 1,000주 중에서 한 200주 던지는 거예요. 그럼 800주 넘죠. 그러면 또 상승이 또 나왔으니까 여기에 또한 200주 던지는 거고, 또 오늘 또 아침에 상승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물량을 던지면서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놓는 거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물량은 줄어드니까 혹시나 손실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 실현을 해놓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 남은 물량은 결국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만 안 깨면 됩니다. 3일선, 5일선이라는 거는 3일 이동 평균선과 5일 이동 평균선을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봉일 때의 양봉은 여기가 되겠고, 파란색 봉일 때의 봉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꼬리의 길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를 확인한 다음에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보유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3일과 5일 아래에 있으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 부분 참고를 꼭 해주시면서 매매 진행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맨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가끔 진행을 하는데 하루 조회 건수가 한 20만 건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고 있고, 홈페이지만 오시면 누구나 남녀노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월 17일 화요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제 7시 50분부터 이제 제가 댓글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댓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들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게 되면, 여기 9시 이렇게 1분 있죠? 그래서 9시 1분에 랩지노믹스 현재가 얼마 매수, 그래서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 다음에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무슨 종목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가격까지 정해드려서. 그래서 하루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되는 단타 종목들이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런 식의 차트와 그 다음에 호가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날 매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장중에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 그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쭉 내리다 보면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은 뭐 랩지노믹스를 추천해 드렸는데 추천가 대비 21.05%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에도 5.37%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다 제가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나 그 다음에 또 장중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오늘 날짜의 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신다 그런다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